보내는 건지 알고 싶어요. 이름이나 전화번호도요? 사실은요,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게 두렵기도 해요. 내가 상상한 것처럼 멋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. 혹시 나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면 어떡해요? 어쩜 이렇게 영원히 모르고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. 이렇게 갑자기 나도 미안한데 근데 추세가 추세니까 요즘 교환 아가씨가 전화 연결해 주는 회사 별로 없어요. 다들 몇 번을 눌러주세요 하는 자동 응답 시스템이라. 사실 우리 회사는 너무 늦은 거야. 퇴직금 정산해 놓으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나중에 와서 확인해 봐요. 오현아 씨는 젊고 예쁘니까 어디 오라는 데가 없겠어. 나도 현아 씨 장래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지금 이사님 방에 좀 가봐야 되나서.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. 왜 들어갈 거 있어? 우연아 씨 회사 안 나온대요. 뭐? 교환실이 없어졌다는데 아마 잘렸나 봐요. 갔다 올게요. 손님 500만 원 나왔습니다. 확인해 보세요. 내가 언제 이런 걸 입어봤니? 예, 이게 제일 낫다.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.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콕 드니? 색깔도 너무 이쁘다. 아가씨, 저 이거 얼마예요? 비디오 가게 좀 들렀다 갈게.
그래야 그 돈 빨리 들어와. 여긴 웬일이세요? 지금요? 너무 늦었는데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. 삐삐가 안 치는 거야. 이러다 나 바람나면 어쩌려고. 아, 문 열려 있네요. 안녕하세요. 왔어요. 고마워요. 와, 내일이면 드디어 뵙겠네요.
참 전해드릴.